첫 번째로 가볼 곳은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입니다. 지금 수목원에 방문하시면 마치 구름을 걷는 듯한 풍경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공조팝 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공조팝 나무가 정말 넓은 면적에 가득 심어져 있는데 꽃들이 만개를 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군락지 안으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안에서 공조팝 꽃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하얗게 핀 공조팝 나무의 꽃들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방문객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공조팝 나무 꽃이 조금은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풍경은 아마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맘때 꼭 가서 방문해서 독특한 풍경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마지막으로 입합나무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금 인기가 많은데요. 바로 팔복 예술공장 입합나무길입니다. 이 입합나무길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을 때 이제 막바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5월 12일까지는 철길을 개방하고 있어서 입합나무의 아름다움을 철길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입합나무길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렇게 철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입합나무길은 정말 없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꼭 내년이라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 철길 개방하는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오전 일찍 방문을 하셔야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찾게 될 샤스타리지 명소 변산 마실 길로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변산 마실 1길에 있는 샤스타 데이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정말 막혀 있어서 전혀 즐길 수가 없고요. 아마 앞으로는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샤스타 데이지는 변산 마실길 1길에서는 바다와 함께 즐기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길에는 샤스타 데이지를 가득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변산 마실길 이 코스로 많은 분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화는 아직 거의 하지 않은 상태고요. 실시간 검색을 하셔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산 마실 이 길이 아무래도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이 길만 즐겨도 저는 샤스타 데이지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아무래도 걷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조때보다 간조때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물이 빠졌을 때 방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4코스에서도 샤스타 데이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이 바다 앞에 샤스타 데이지 군락지가 있어서 방문하기는 편하지만 제가 직접 갔다 왔을 때는 안에 길이 없어서 즐기기에는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걷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4코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변산 마실길 1코스는 샤스타 데이지 없으니까 꼭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에 있는 메타세카이어와 청보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산면으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제가 방문하고 왔을 때는 정말 싱그러움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 축산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말 청량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기 때문에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메타세카이어 길이 정말 길기 때문에 한 4k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 좋은 날 제가 방문을 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프레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추천하는
메타세카이어와 청보리, 포인트입니다. 중간중간에 주차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주차하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고창으로 떠나봤는데요. 고창은 지금 방문하시면 아마 청보리가 가득해서 학원 농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창에 또 다른 푸릇푸릇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바로 왕 버들나무 숲입니다. 정말 오래된 버들나무들이 길을 따라서 쭉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치 저는 비밀의 정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버들나무 숲을 따라서 옆에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 청량한 기분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조용히 이 초록초록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임실에 있는 요산공원에 방문을 하시면 양귀비 길이 있어서 이 양귀비를 가득 즐길 수가 있어서 지금 방문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릉 남대천에도 입함나무 길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는 남대천 입함나무 길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매산 철쭉도 작년에는 냉해를 입어서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올해는 컨디션이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연휴에 황매산 철쭉을 보러 가는 것도 한번 추천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현공원에 있는 샤스타 데이지도 어느 정도 개화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샤스타 데이지까지 즐겨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